막 이렇게 섞어서 하는. 예, 예. 그래서 힘들어 하는 거. 저는 그 머리에 불 붙었던 공연은 언제였어요? 2005년 12월 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프 피치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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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특수 효과 사고로 공연 중 머리에 불이 붙기도 했는데요.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합니다. 관객들은 예. 오, 저것도 저 준비하신 건가 보다 하고 있다가 예. 맞아요. 피부 한 켠 불꽃 불꽃 슛 할 때 머리 두머리 쇼인 줄 아셨다고. 그러니까 예, 예. 안전에 대한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하고 공연을 예. 다 합니다. 근데 예, 예.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했어요. 아 이거 분명히 좀 위험하긴 한데 경호 팀에게 물수건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고 내렸을 때 물수건으로 머리 아, 진압을 했군요. 예, 소화를 해줘요. 본인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기억하는 건 맞지만 12월쯤 언제였을 거예요? 공연 명까지 그런 걸 다 기억하시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 다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을 때 네. 예, 어머니 집에 오시라고 어머니 갔다 오셨는데 저를 그냥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기억을 못해요. TV에도 가수들이 프롬프터 모니터를 처음 도입한 게 저거든요. 오! 저는 오! 가사를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오! 어머 덕분에 다들 공연장에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유, 그 가사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가수들은 아, 거기서만 벗어나도 노래에 더 집중할 수 있죠. 공연의 신 이승환이다 했을 때 이제 공연의 신이다. 김국진 씨랑 동갑이에요. 성동일 김광주 씨가 두 살 동생이에요. 아, 예. 예. 김구라 씨는 다섯 살 동생. 너무 놀랍죠? 서른도 선배님과 제가 동갑이라는 설이 횡행하고 있어요. 이래서... 아닙니다. 일곱 살 차이 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엄청난 차이죠. 아, 그렇죠. 네. 예. 정말 동안이십니다. 우리 이서 그 얘기는 나중에 마저 하도록 하고요. 네. 우리 또 해요, 그 얘기를. 예.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돼요. 나 좋아지려고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지. 내가 이 프로그램 좋아지려고 내 나이 다 까고. 지금 상대를 좀 하지 않나요? 예. 젊어지려고 노력한다. 라는 분들. 계신데 네. 전 그냥 젊어요. 아 그냥 젊은 젊어. 오빠 이승환으로 네. 인정합니다. 그래요. 원래 꿈이 네. 락 가수였다면서요? 락 음악부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락신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임재범 씨하고 김종서 씨 등등이 있었는데 아이, 도저히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얍삽하게 제가 발라드로 선회했죠. 그리하여 발라드 가수로 데뷔! 어우, 감미로운 목소리로 감성을 자극하며 인기 고공행진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아버님께 돈을 약간 땡겨받았다라는 미리 상속 집행하셨어요. 아우와. 500만 원.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앨범 낼 수 있었죠. 홍보 한 번 없이 100만 장을 하셨더라고요. 앨범 차트 1위까지 올라가는데 1년 걸렸으니까. 오. 예, 예. 더군다나 신인 가수 오디션이라고 오. 앨범을 내도 방송이 되려면 예. 또 PD분들이 또 그 자격을 심사하는 게 있으셨어요. 정말? 네, 처음에 떨어졌어요, 거기에. 아~ 태도 불량? 전인권 선배님도 떨어지셨다는 설이 분분하잖아요. 네. 가창 불량으로. 네. 아, 뭐야, 그러셔가지고.